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의 게임 축제 WC 2009 한국대표 선발전.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타크래프트 결승을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돈 받으면 게임 전문가 김태형씨 그리고 박용호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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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결승전 보내드릴텐데 그동안에 사실 뭐 저급판이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저가 싹 쓸었는데 WC 2009를 통해서 프로토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그 선봉장 역시 택배이에요. 네, 과연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가고 네,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인지 어쨌든 지금 그 프로토스의 가장 그 양대 산맥이었던 김태근 손명훈 선수가 그 절정을 이루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테라는 저한테 차이고 네, 프로토스한테 차이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을이어서 그런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2주 전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가을에 가까웠을 뿐 프로토스가 갑자기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태경 선수 또한 뭐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렇게까지 예, 결승전 오게 됐고요. 특히나 송병훈 선수가 잠시 침체기였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온 모습이 정말 경기 자체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후원하고요. WCD 위원회가 주최를 하고요. 월드사이버게임스가 주관하며 온게임 대시 주관방송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회가 WCG 2009 한국대표 선발전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들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퀴즈 안내드리죠. WCG 2009 그랜드 파이널에 개최되는 날짜는 언제일까요? 장소는 중국 수천성 청두고요. 1번 11월 2일에서 6일, 11일에서 15일, 13일에서 18일, 25일에서 30일. 야, 2번, 3번이 겹쳤네요. 13부터 15가요. 아, 이거는 정말 월 해도 이제 조금 예,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건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1월인데 자, 11월 언제쯤일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벤트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국가대표 선발전은요. 8080 더하기 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이벤트 WC 2009 한국대표 선발전 종료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현장 이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자, 또 하나는 또 다른 이벤트 현장 이벤트입니다. TSST 현장 이벤트인데 스타와 워3의 결승과 3-4위전 경기 후에 승리한 선수가 현장 추첨을 통해서 외장형 하드 두 개를 드리고 추첨을 합니다. 바로 경기 이후에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도 장재호 선수가 1위 차지하면서 외장형 DVD 플레이어 두 개를 드렸습니다. 스타 때도 마찬가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WC 2009 한국대표 선발전 이제 오늘 결승전 그리고 3-4위전 스타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결승전 대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김태경과 송병구, 박찬수와 이지동, 토스토스 저구저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태경 선수가 뭐 박찬수 선수를 잡고 송병구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승 대진이 나왔는데요. 김태경 선수와 송병구 선수는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도 라이벌 선수로 꼽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토스 원탑, 저그 원탑 가리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양 선수가 또 역대 3대 전적에서도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펼쳐왔고요. 미세하게 송병구 선수가 우세를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게임 내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그 승부에서는 송명호 선수가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두 선수들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2009 한국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결승입니다. 송병구와 이에마스터는 김태경이 되고 김태경 이제 드디어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비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겠죠. 프로토스, 테라, 저그 세 명의 강자 아주 골고루 잡고 이렇게 결승까지 왔습니다. 이미 마크를 달았습니다. 1위를 갈 것이냐 2위를 갈 것이냐 그 먼저 문제예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있게 경기를 펼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프로토스의 어떤 그 자존심이 걸린 종족의 대표를 뽑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경기가 아닙니다. 택병입니다. 예마스터는 손병이야. WC 2009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갑자기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다 잘하지만 송병우 선수 또한 잘하지만 하지만 송병우 선수는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오리라 예상한 사람 드물 것 같아요. 그만큼 송병우 선수의 노력이 이번 WCG에서 빛이 났다고 해도 예, 반이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도 세트 스코어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상대했던 선수들 또한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송병우 선수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3연속 한국대표 선발이 됐고요.
네, 뭐 개인적인 축하할 일 있으면 뭐 지압불러 축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연속 그랜드 파이널 진출 송병국, 그리고 첫 번째 그랜드 파이널 진출 김태형 두 명 선수 대결입니다. 단독에서부터 시작하네요.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김태용 선수의 진영입니다. 단장의 능선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파란색 송병구입니다. 9시. 네, 아무래도 이 단장의 능선 맵에서 선수들이 그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취소하고 로보틱스를 빨리 가져가는 빌드를 자주 쓰긴 하는데, 네, 뭐 과거에 김태형 선수가 다크에서 운영을 그런 것도 좀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 양 선수 어떤 빌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미세한 틈이 경기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송병훈 선수는 그동안에 한국대표 선발전 두 번 다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다 졌어요. 근데 본인을 이기고 1위로 올라간 선수들은 모두 그랜드 파이널 8강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이재동도 그렇고요. 네. 뭐 전지 플레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은 뭐 이제 상대가 좀 신인이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거나 좀 기량의 차이가 느껴질 때 어떤 그런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좀 우세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양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기세를 꺾기에는 양 선수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난한 운영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병구 꺾고 1위한 선수는 그랜드 파이널에 가서 재수 없다. 자, 이게 3년 연속 반복이 됐고, 물론 송병구 이겨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아. 네, 양 선수 뭐 무난하게 이때 게이트 서치를 가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예,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김태경 선수의 전진 게이트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플레이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저기 취약 지점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송병구. 꼼꼼하네요, 송병구 선수도. 네, 김태훈 선수는 그냥 무난한 정찰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택뱅. 드디어 WC2009 그랜드 파이널 직전에 만났습니다. 네, 이 맵이 좀 러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예, 질럿을 생략하고 사이버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질럿의 견제를 좀 생각한다면 질럿을 어느 정도 생산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제 정찰이 이루어지면서, 아, 초반에 상대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파악할 거예요. 네, 또 매너 파일런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지금 풀업으로 또 세워놓는 모습이고요. 네. 예, 파일런 러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예, 풀업으로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예, 시도 안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수비형, 방어형, 예방형 파일런만 박아놓고, 네, 있습니다. 뭐 양 선수 모두 다 코어를 바로 올리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질럿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태클을 올리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양 선수 모두 똑같습니다, 출발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럿을 생산하고 사이버를 짓게 되면은, 예, 질럿이 아무래도 달려가서 프로 피해를 못 주면 분명히 그건 손해거든요. 그럼요. 빙글빙글 돌면서 최대한 살아야 됩니다. 코어가 완성된 다음에 더 살아야 돼요, 최대한이요. 코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릅니다. 페이크로 쓸지 아니면 진짜 코어 돌릴지요. 아, 네, 김태형 선수가 계속 파일론 러시를 지금 시도하려고 온 움직임인데요. 아, 송병 선수의 프로브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아, 초반부터 예, 뭔가 그래도 끌려다니는 데 안 됩니다. 아예 질러 지금 세워놔버렸죠. 네, 틈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 네, 일단 뭐 드라곤이 나오기 전까지 프로브 잡히면 안 되고요. 그렇죠. 최소한 저 코어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 정도까지는, 예, 확인할 때까지 남겨져 있는 게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유리할 거고요. 양 선수들 비슷하게 뭐 코어는 완성이 됐을 테고, 자, 코어 활용이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뭐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그냥 필수적으로 찍어주고, 네, 그 이후에 프로브를 잡고 나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이거 뭐 당연히 도는 거예요. 실제 돌릴 거거든 아니면 중간에 캔슬하든요. 기어코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취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으로서는.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심리전이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끔 하면서, 네,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그, 예, 아, 깜짝 놀라죠, 아무튼요. 긴장합니다, 상대도요. 양 선수의 빌드가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세하게나마 그런 신경전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프로브 잡고도 코어 계속 돌리고 있는 김태경. 송병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병구 쪽은, 김태형 쪽은 빠졌어요, 프로브가. 예, 양 선수 다 아둔. 네, 템플라테크로는 생각보다는, 예, 로보틱스. 예, 이렇게 로보틱스를 생각하는 모습이고. 아, 송병구 선수는 원게이트에서, 아, 송병구 선수는, 예, 로보틱스에서 이후에 멀티를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아, 게이트.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질럿으로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예, 김태형 선수보다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 정찰을 좀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까지 올렸던, 올리고 있는 송병구예요.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양 선수의 이런 출발이라면 결국엔,
이제 차이가 갈리는 부분은 이제 멀티의 욕심을 누가 먼저 빨리 가져가느냐.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 두 번째 게이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원 게이트 로버티스 상태에서 리버 빨리 확보해서 견제 위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송병구 선수는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병력 확보 및 리버까지도 가져갈 모양이거든요 지금. 아, 네. 김태균 선수 두 번째 게이트가 너무 늦게 늘어나는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뭔가 전략적인 시도를, 네, 셔틀 속업이나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뭐 바로 어떤 그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수비형으로, 네, 리버를 쓰면서 앞마당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지금도 김태균 선수가 두 번째 게이트가 너무 늦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셔틀 속업이, 아, 지금 이제, 네, 이제서야 늘어나네요. 그러면서 로버틱 서포트 둘 다 올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지금 건설 중이에요. 네, 양 선수 다 뭐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취소하면서 그 자원으로 로보틱스를 한 박자, 반박자 빨리 올리는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리버를 동반한 러시로 상대방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럼요. 그럼 최신 정보는 서로 없습니다. 프롬은 일찌감치 뺐거나 죽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원 리버 타이밍은 나오지 않지만 투 리버 타이밍에 상대방의 멀티를 먹고 있다면 그 타이밍에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한 방 들어가더라도, 네, 좀 지연돼서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미니맵상에서도 양 선수, 특히나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 예, 파일론의 어떤 그 넓은 지형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대 어떤 그 셔틀 플레이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네. 김태경 선수의 자원 상황으로 봐서는 셔틀 속옷보다는, 네, 앞마당 넥서스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가 늦게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 타이밍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송병우 선수가 두 번째 게이트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아, 송병우 선수 투 리버 타이밍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병력 전진 배치합니다, 송병우. 그래도 그런 플레이가 이제 물론 통하게 됐을 경우에 병력의 우위를 앞세워, 네,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버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 멀티가 늦는 송병훈 선수는 이게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아, 네, 이 프로브로 이 병력의 규모를 한번 확인했다면은, 네, 분명히, 아우, 어디 집중입니다 지금. 리버같이, 예, 동반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 원 리버기 때문에 김태형, 예, 선수 원 리버기 때문에 어떻게 포지션만 잘 잡으면 쉽게 맞거든요. 하지만 입구를 막는 게 송병훈 선수의 주된 목적인, 네, 것 같습니다. 각격 포장하면 안 됩니다. 김태형 병력 셔틀을 또 따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병력을 다 빼버렸죠 김태형, 네, 선수. 자, 저는 드라군 애들 하나둘씩 그 밀리면 순간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아, 네, 이렇게 입구가 막 잡히게 되면은 이후에 김태경 선수의 움직임이, 아, 자, 김태경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군요. 그렇다면요, 지금 송병훈 선수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자체로 경기를 끝내야 되거든요. 네, 끝내야 돼요. 네. 지금 만약에 이게 막히고 병력을 빼는 순간 김태경 선수가 이거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아, 네, 자, 지금 송병훈 선수가 거의 경기 잡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 리버가 살아있다는 게 크거든요. 아, 여기서, 네, 대박! 이거 잡고 김태현, 네, 선수 리버! 이 리버가 살아야 돼요! 자, 풀어보. 그런데 맞기만 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김태현 선수는. 김태현 피해도 엄청나게 많죠. 서로 많아요. 유니크한테 송병구가 조합 불러서 올 수도 약간 앞섭니다. 아, 네, 송병구 선수 들어가서 좀 셔틀로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줄, 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리버 통만 쳐서 죽거든요. 자, 현재 유니크한테 갖다 줬고요, 다시. 아, 본진 공격하는데 신경 쓰고 있어요, 송병훈은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게이트가, 예, 지금 송병훈 선수의, 지금 김태형 선수 본진에 있는 유닛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송병훈 공격을 어떻게 풀어? 네. 풀어보 살려야 돼요. 네, 그 김태형 선수는, 예, 저 셔틀 빼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풀어보가 많거든요. 네. 아, 이거는 한, 네, 내려가서 한 방 더. 지금 일꾼 잡을 때가 아니라 드라군 잡아야 돼요, 송병훈 선수. 송병훈 리버 총알값 되기 어렵습니다. 4원 있어요, 4원. 총알이 없습니다, 총알. 야, 지금 총알이 없어요, 4원. 김태형 선수의 셔틀 한 번 더 와가지고 지금 프로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빼서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 병력이 방글방글했는데 프로브가 방글방글했는데 총알이 없어 빈청이어서 리버가 공격을 못했어요. 아, 이게 얼마나 땅을 칠 일입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남은 프로브 숫자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예. 네, 양 선수 다 프로브 숫자는 비슷하게 남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시 경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송병구 총알 다시 잡았어요. 근데 수비에 드라군이 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는 건 지금 들어가는 건 무리고요, 송병훈 선수. 빼서 이제부터 경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네, 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셔틀 뺀 거 봤죠. 이렇게 되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송병훈 선수. 현재 유니카운트는 뭐 조합은 다르겠지만 비슷합니다. 뭐, 네, 그래서, 네, 프로브 숫자에 있어서는 한두 개 정도 지금 김태훈 선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이게, 야,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금 경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양 선수보다 지금 조심스럽고요. 자, 위쪽은 빈 공간 있다고 생각하나요? 위에 돕니다 지금 송병구. 네, 송병구 선수 자신이 프로브 숫자가 딸리는 것을 알고 한방 꽝 쏘고 빠져야죠. 프로브 빼야 돼요. 아, 이거 무리예요, 무리. 이거 무리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저거. 근데 이거는요, 잡아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상대 리버를 잡아냈기 때문에 김태우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셔틀이 갈 수 있거든요. 아, 저기서 왜 저렇게 무리하게 갔죠? 아무것도 건진 것도 프로브 몇 개 넣겠다고 리버를 줍니까? 아, 네, 김태우 선수
원리버를 잡았기 때문에 아, 공격 타임을 잡나요? 네, 셔틀도 아, 다음에 떨어지겠는데요. 아, 언덕에 시야가 있어서 네, 이제는 김태현 선수가 정면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셔틀 따로 운영을 해서 상대 드래곤에 잡히느니 드래곤과 함께 전면을 압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태경은 이제 공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선수의 자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원리버가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이 러시가 마지막 러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드래곤에게 그 모습부터 숫자 대형 다 파악했습니다. 김태경 어휴 숫자 더 많네요. 아 똑같아요. 똑같지만 리버가 지금 네, 훨씬 나은 거죠 김태경이. 예, 셔틀 컨트롤 감안했을 때 드래곤 숫자가 뭐 압도적으로 송병호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저 리버는 셔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조이게 김태형도 뭐 숫자가 압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잠시되게 신중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예, 일전에 프로브 피해를 한 번 더 줬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예, 자원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 네, 송병호 선수가 이 리버 뽑은 것도 그렇고 드래곤 뽑은 것도 그렇고 넥서스를 계속 씌워가면서 병력을 생산해주고 있다는 점이 김태형 선수에게 웃어주네요. 아, 가사 병력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셔틀까지 다시 또 생산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셔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거 막고 있는 병력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낸다는 것도 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셔틀 리버를 빼서 견제가기에는 그랬다가 또다시 들어오거든요 김태형 선수가. 아, 턱 밑에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아, 네, 김태형 선수 이렇게 하면서 성병훈 선수의 유닛을 계속 확인, 체크함으로써 네, 이 리버가 자신의 본진으로 견제를 하러 오는 것인지 지금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죠. 야, 저 옵저버가 또 본진 쪽 밝혀주고 있거든요, 김태경의 옵저버. 그리고 추가 병력 계속 갑니다. 네, 일단은 리버 두 기가 됐을 때 그래도 한번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태형 선수는 리버가 한 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형의 이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송병훈 선수를 본진에 있는 상황에서 네, 리버 두 개가 될 때 한번 돌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내 김태형 선수 본진에 리버 한 개를 더 태우러 셔틀 떠났거든요. 이 타이밍이 송병호 선수의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 지형 이거 뭔가를 네, 아래쪽 공격하고 있어요. 셔틀이 없는, 컨트롤 할 수 없는 측면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곧 오면 리버 두 개 다 있어요. 자, 유닛 카운트는 10으로 벌어졌습니다. 10으로 벌어졌어요. 아, 네, 지금 송병호 선수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돌파해야 되거든요. 투 리버째가 오면은 내 입구 정말 네, 돌파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아마 리버를 찍어놨다면 김태형 선수의 예, 셔틀이 지금 가가지고 리버 한 기를 태우고 오는 시간이라 그 전 타이밍 송병호 선수 노려서 두 기 리버로 뚫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셔틀이 없잖아요. 셔틀 리버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 이게 오기 전에 지금 뚫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질럿 두 기 먼저 밀어놓고 리버는 옆쪽에서 내려야죠. 각격과 지금 진짜 송병호 지금 아니면 셔틀 두 리버가 돼요. 아, 들어옵니다. 아직 리버 없어요. 아직 리버 없어요. 이게 네, 지금 들어야 돼요. 네, 리버 강점 태겨야죠. 네, 리버 잡아야 돼. 리버 잡아야 돼. 성병공 리버 잡아야 돼요. 지금 드라곤 색이랑 셔틀 네, 같이 오고 있거든요. 각격 보낼 수 있습니까? 야, 네, 아, 지금 네, 리버입니다. 그리고 백업 드라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김태형 선수 언덕에도 드라곤이 있었고 자, 리버 꽉! 김태형 선수 이거 밀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남에 많이 남았어요, 김태형 선수가. 네, 리버까지 있고요. 아, 마지막 리버의 1타.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가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저 드래곤 쫓아가지 말고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네, 셔틀 컨트롤 해주면 이 리버 잡을 수 있거든요. 리버는 그냥 노출되고 있어요. 다 두드려 맞습니다. 네, 이거 아, 리버가 살아남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이거 잡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들어가서 뭐 프로 위에 딱 올려놔도 되고요. 지금은 네, 지지 무지하게 헝그리한 경기였었는데 비슷한 체제로 갔습니다만은 아, 송병구가 먼저 움직인 줄 알았는데 김태경의 셔틀은 먼저 떴었어요. 더 먼저 떴었어요. 네, 이렇게 병력이 갈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프로브를 잡는 것보다 유닛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유닛만 잡으면 언제든지 프로브는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 역시 선수들 견제. 아, 누가 먼저 그리고 얼마나 더 예리하게 네, 그 승부였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도 송병호 선수가 그 셔틀 한 개 리버 한 개 남았을 때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 찔렀던 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김태경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자, 김태경 아, 첫 경기 잡으면서 기분 좋게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송병구의 인터뷰가 자꾸 생각나네요. 아, 저를 잡고 아, 국가대표 1위한 선수는 꼭 그랜드파이널에서 진다고 발각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 것으로 작용할 것인지 송병구 첫 경기 좋습니다만 경기력은 문제 없고요. 두 번째 경기 아웃사이드에서 양 선수들의 기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죠.